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딱 망치를 들어주면 네. 한 세트 손가락이 들어는 갑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 여기밖에 안 움직여가지고. 금속공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완전 자기만족으로 취미 활동하는 거라서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요. 금속을 다룰 수 있으면은 다른 재료들은 웬만큼은 다룰 수 있다. 나무도 웬만큼은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같은 것도 뭐 이제 웬만큼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는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금속공예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스톤브레이커를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도면 작업을 해서 금속으로 이제 윗부분을 만들고 좀 두꺼운 나무 통으로 된 거를 곡선 주고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다 좀 태웠어요. 이것도 되게 초창기에 만들었던 친구예요. 손으로 톱질을 해야지 좀 안 휘게 하면서 깔끔하게 자를 수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뒤쪽 한번 보여주세요. 뒤쪽은 좀 깔끔하진 않은데요. 네, 이렇게 착용하고 엔드게임에서 이렇게 딱 망치를 들어주면 네, 한 세트. 문양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디테일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했고 이 위쪽에도 글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내구성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되게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금속을 쓰니까 이걸로 진짜로 뭔가 파괴할 수도 있고 좀 더 영화에 나왔던 아이템에 실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내구성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아이언맨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뭐냐면은 마크5거든요. 최초로 이제 들고 다니는 슈트 케이스가 나와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제 단계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디테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일단 제가 마크5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마크5에 대한 자료사진이 있어야겠죠? 네, 여기에 맞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트를 그려주는 거죠. 이제 전개도를 펼쳐서 잘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이거를 평면으로 펼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서 정리한 애들이고요. 네, 스타트를 누르면은 제가 방금 전까지 그렸던 도면대로 철판이 커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철판으로 레이저 커팅으로 자른 다음에 아까 프로그램에서 한 게 조금씩 이렇게 판이 다 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조금씩 휘어줄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접거나 망치질로 이제 휘어서 이제 조립을 해나가는 거죠.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2주일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완성을 못했죠. 아크 원자로 쪽에 불 넣고요. 위쪽으로 연결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실사이즈인가요? 거의 1:1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한테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얘도 타노스 칼도 엄청 더 클 거 아니에요? 엔드게임 개봉하고 나서 또 새로운 게 나왔구나. 검신들이 좀 대칭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랑 검신에 있는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신경 많이 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들어는 갑니다. 철판을 이제 열을 줘요. 황동솔로 이렇게 막 문질러주면은 표면에 황동 색깔이 달라붙어서 금색이 되거든요. 그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웨어러블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애를 처음 만든 거라서 근데 실제 이 건틀렛 형태보다 조금 더 투박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든 윈터솔저 8은 조금 더 팔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실제 팔을 보면서 만들었던 거라서 그리고 장갑은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착용할 수 있게
새로운 제품 같은 게 나오면 아 저거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막 들겠어요. 네, 진짜 그렇죠. 특히 히어로 무비에 나오는 소품이면 다 만들어보고 싶어서 마블 코믹스 엄청 좋아하고요. 뭐 DC나 히어로물은 다 좋아하는데 막 다크나이트 봤을 때는 배트포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다 막 생각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다양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